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 몇 시인가요? 한 3시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짧게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이전에 살던 렌트집에서의 디파짓, 그 이사 가면 맨 처음에 거는 돈 있잖아요. 떠날 때 돌려받는 돈, 그거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지난주에 제가 받으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물론 집주인이 전화를 어떤 이유에서든 전화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었죠. 그래서 뭐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갔을 때 못 받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일주일 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라스베가스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 좀 뭐 다시 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오늘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냐면 있는 그 집에서 정말 제가 참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렌트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는 그 사정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전세를 놓는 경우, 그러니까 주인하고 같이 안 살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럼 또 좀 그런 경우에는 눈치 안 보이잖아요. 같이 안 사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많고 힘든데, 왜냐면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불쾌한 일을 많이 겪게 될, 그 중에 하나가 부엌 사용 문제.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집에 있을 때 부엌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찾아가면서 제가 받아야 될 돈인데, 그러니까 400불이었어요. 400불을 걸어냈는데 그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아줌마가 또 띄어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 옆방에 총각이 떠나가기 얼마 전에, 하루 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 방과 그 총각 사이 방의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양초 거리를 걸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조그만 유리잔 이렇게 해가지고 양초가 들어있는 그게 걸려 있었나 봐요. 그게 이상하게 탁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거를 저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 총각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 돈을 물리는 거예요. 네가 깼지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방에 있지도 않았는데, 딱 그러니까 제가 그 벽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정말 억울하잖아요. 아니다 해도 안 들어주고, 네가 어떻게 해서 뭔가 벽을 밀었거나 해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깨졌다. 그러니까 네가 물어내. 그리고 40불을 물렸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게. 그리고 그 청년 나갔고, 정말 그 청년 또 집에 있으면서 참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정말 어쨌든 간에 글쎄 제가 그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불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이 나갈 때 제가 그 디파짓 걸어놓은 돈을, 보통 주인들은 나가고 난 뒤에 그 방에 무슨 피해가 있는지, 고장 난 거나 뭔가 스크래치 했거나 뭐 이런 거 체크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그 돈에서 어느 정도 수리 비용으로 빼가거든요. 아니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100% 돌려주는데, 저는 처음에는 막 쫄렸죠. 아주머니가 너무 좀 까다롭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때 나무로 된 이렇게 바닥이 나무로 됐었는데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막 돈을 막 크게 때려가지고 안 주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나갈 때 정확하게 제가 얼마 걸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록한 게 또 안 보였어요, 그때 따라. 그래가지고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또 제가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 집 이사를 갔는데 그집 다음 이사 간 집도 정말로 주인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전에 아줌마랑 경쟁하듯이 저한테 좀 많이 좀 했었죠. 똑같이 부엌 문제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일한다고 바쁘고 일하다 보니까 이 디파지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이사 나오고 초기에는 주인이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막 체크하잖아요. 점검해보고 얼마 정도 내가 물려야 될 것인가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 얼마 정도 수리비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말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아줌마가 나한테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도는 제가 삶이 바빠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한 1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제 서류 상자를 막 뒤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디파짓 걸었던 처음 이사 들어가면은 계약서 쓰잖아요. 그쓸때첫 번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렌트비를 그러니까 첫달 렌트비하고 그다음에 디파짓 금액 같이 해가지고 이두 배를 내잖아요. 그 뭐냐 냈다는 증거로 제가 현금 수표를 적었는데 그 수표 복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갔었어요. 지난주에 가져가서 또 보여주고 아주머니 이거는 안 받았으니까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뻥찌갖고 갑자기 내가 안 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다고 알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라스베가스 가니까 갔다 오면 다음 주 중에 내가 그때 다시 오느라 그때 내가 니한테 연락할게 이러는 거예요. 뭐 주겠다 그때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또 확실치가 않잖아요. 또 얼마를 주려는 건지 거기서 또뗄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이게 전화번호를 그 아줌마한테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아서 일단 헤어졌는데 딱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문자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또 그런 거예요. 또 아리까리한 말을 하는 거예요. 1년이나 지나가지고 나한테 이걸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분명히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은행에 제 계좌 있잖아요. 다 뒤져봤어요. 정말 1년 전 거를 다 뒤져보고 그 아줌마가 나한테 돈을 줬다면 자기 이름이 나의 계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책쓴 사람으로 그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고. 그돈 400불, 그러니까 아줌마가 400불로 들어갔는데 450불로 바로 올렸거든요, 아줌마가. 그래서 그러니까 딱 400불 받았다는 제가 낸 돈, 아줌마한테 낸돈 매달 맨 마지막에 450불 제가 집세를 다 세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00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안 받았어. 근데 자기는 마치 낸것 같지. 근데 표시가 없지 않느냐. 뭐 내가 니한테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다 있어 싶더라고요. 내가 카피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리스에.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뭐지 디파짓을 요구했다는 거. 그리고 또그첫달 렌트비랑 디파짓 같이 낸거 800불을 낸 거를 표시가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거다 챙겨봤다. 나의 은행 계좌에 당신의 이름으로 나한테 수표 꺼내준 적이 없다. 당신도 찾아봐라. 그랬어요. 뭐 뜨뜨미지근하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라스베이스 갔다 와서 니한테 갔다 오면 니한테 연락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주간을 막 기도했어요. 진짜. 왜 서서 돈 빌려주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돈 받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감정 또 제가 하도 이 사람한테 좀 심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갑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가는 게또 가서 무슨 소리 할까? 혹시 또 이거 경찰 대동해서 가야 되나? 근데 경찰도 제가 솔직히 막 신뢰할 수 없는 게 요즘 제가 느끼는 경찰들은 좀 그런 거예요. 이거 범죄 상황 아니면 안 나간다. 하여튼 간에 좀 약간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민원을 도와주려 하고 중재 역할을 해주려는 것보다는 좀 많이 제가 느낌에
방관하는 느낌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또 법적으로 가고 싶지 않고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돈을 떼먹으려 하면 법적으로 소송 가야 된다니까. 근데 가서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사실상 저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법원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제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데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좀 그래서 제가 좀 평화롭게 제가 해결받고 싶었고 그 제가 계속 기도했었어요. 정말 제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했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돈을 띄어먹으면 어떡하지? 뭐 1년이 지난 거니까 이제는 뭐 이거 너무 늦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랄까 발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뒤늦게 네 얼마 내가 이렇게 방에 우선 해수를 끼쳤으니까 그때 뭐 이거밖에 줄수 없어라든지 하여튼 뭐 사람이 사기치려면 얼마나 방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내 돈이고 그렇든 또내돈 받아오면 되는데 제가 뭐 그렇게 쫄렸어요. 진짜 이 아줌마 만나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가니까 아줌마가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고 드디어 주는데 저는 이게 제대로 받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400, 400불을 받았습니다. 진짜 100%. 정말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아줌마가 이걸 캐시로 그것도 20불짜리 여러 장 이렇게 400불을 만들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수증 같은 걸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수증 받았고 그래서 뭐몇 가지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요즘 그러니까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떻게 지내냐, 요즘도 일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물으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차를 새 걸로 바꿨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여전히 같은 차인데 최근에 또 접촉사고 만나가지고 또막 이렇게 긁혀가지고 지금 가해 차량 거기서 그게 뭐냐 이거 그 보상 문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딨냐 하길래 제가 앞에다가 세워놓으니까 아줌마가 그런 거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제가 더 웃기는데 하는 말이 그래 네차좀 바꿔야 되겠더라 너무 오래됐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오래된 차 타고 다니면서 힘들게 살면서 남의 집에 렌트하는데 그것도 돈을 정말 이렇게 뭔가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봤어요. 이게 방이 그때 두 칸이 남아 있었는데 렌트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냐고 하니까 들어왔대요 다. 다 들어왔는데 금액을 올렸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 받냐고 하니까 제가 있을 때가 400불에서 450불을 올렸댔잖아요. 근데 지금은 550불을 올렸대요. 그리고 옆방은 거의 똑같은데 크기가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 옆방은 조금 더 크대요. 조금 더 크대. 근데 그렇다고 600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돈 벌기 좋죠. 집한채 있으면 이게 사업이었던 투자였던 그런 거예요. 부동산에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이 아줌마 돈을 벌고 있고 또 아래층에 그때 한 커플이 있었는데 베트남 커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참 생존하기 위해서 일상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뭐라고 할까 참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참 뭐라고 할까 서로 간에 돕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좋은 추억이 없어요.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어디 갔냐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좀 발전해서 뭐지 모빌 홈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택은 아니고 왜어 이렇게 트레일러 홈 있잖아요. 바퀴 달린. 그런 집으로 이사 나갔다는 거예요. 잘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갔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사 간 데는 그게 어떠냐, 얼마 주고 하느냐. 그래서 그랬죠. 자기는 제 방, 있던 방을 550 받잖아요. 저가고 난뒤또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한 100불 올린 거네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있는 데는, 나 있는 데도 550불 요구했는데, 내가 50불 좀 깎아달랬다. 행편상.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나는 500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지? 부엌을 쓰게 해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복 쓰게 해준다 그랬어요. 뭐이 아줌마도 그렇게 막 환영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냐, 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한테 복 쓰게 해주냐 하니까 안 된대요, 안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데 세입자들하고 그 아래층에 큰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은 혼자 쓰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한 커플, 걔들이 나가고 또 오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또 자기 방 안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쓴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로 어떻게 요리가 됩니까, 여러분? 뭐 어쩌다가 덮인 거지만, 그러니까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생각이 정말 불편해요. 근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1층에 있던 사람들은 조그만한 프로판 가스라고 하나, 그 포터블 있잖아요. 우리 뭐 피크닉 같은 데 가면 이게 뭐라 그러지, 휴대용 있잖아요. 휴대용,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그 가스로 이렇게 스토브 있잖아요, 가스 스토브. 근데 그거를 썼었어요, 방 안에서. 근데 그 방은 좀 위층보다는 넓어서 그 통풍만 시키면 쓸수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는 이 아주머니가 뭐 반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좀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주머니가 그큰 집에, 2층 집인데, 세입자 혼자, 자기 혼자 쓰면 자기 요리할 요리할 뭐지, 이유도 좀 없고 잘안 해먹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라도 정말 요리하게 해야 될 텐데, 뭐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전혀 부엌을 쓸수 없다, 그렇게 제안하고 혼자서 부엌을 쓴다는 게참 씁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살면서. 하여간에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뭐랄까, 너무나 이 아주머니 다시 만나는 게참 불편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좋게, 제가 뭐야 헤어지나 마다하겠으면 좋게 헤어지고 싶었고, 뭐랄까, 일단 제가 헤어지면서 다시 안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든 간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줌마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그 집에 뭐 한국에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 되면은 막 절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 제가 이거는 사실 우상 숭배,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 가심없다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 죽으면 땡이 아니에요. 죽은 뒤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만날 거예요, 심판날에. 근데 정말 이렇게 그저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아줌마가 나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자기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좀 어색하게 잘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떠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이 세상엔 돈이 최고잖아요. 돈 없으면 서러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 쫓겨나가고 갑질 당하고 저돈 없으면 가슴 아픈 일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제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예술계통이나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는데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어릴 때.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과외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내지 못하는, 또 가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좀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낄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그때도 오래전이지만 지금처럼 심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막 피아노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많이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다 배울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 그 돈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내 삶에 첫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양심도 버리고, 돈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악하게 하고 그러는 거.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천만악의 뿌리라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어떤 악 중에서 천만 가장 큰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이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돈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돈이 중심이 되다 보면 그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시간 안 돌려 해요.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이야. 나한테 돈이 되는 거면은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할 거는 아부를 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걸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뭔가 제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돈에, 이 세상에 중심에 되는 돈,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돈,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죽음 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 그이 세상에 중심이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뭔가 소유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잠시 안, 그러니까 찰나적인 세상. 임시적인 세상, 잠시 끝나는 거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요, 끝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 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내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을까? 내가 왜, 내 인생이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그게 관심이 없을까? 왜냐면 내 마음이 이 세상, 제한적인 세상에 너무 꽂혀 있기 때문에, 또한 물질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눈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나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대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내가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지근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전 오늘 돌아오면서 다시 제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오늘 또 갑질을,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한테 당하는 을의 입장에 살아서 정말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돈도 나한테는 주님과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숨겨진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후회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그분과의 관계는 영원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이 돈이, 돈에 대한 이 욕심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를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절대 돈이 될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도 돈 때문 아닙니다. 돈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일단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정말 평강이 없을 때 있잖아요. 걱정의 심이 막 너무 강렬하게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뭐랄까,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돌진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서 상처받더라도 가야 되잖아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놀랍게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거 정말 나는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막 제가 솔직히 그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솔직히 공권력 사용하고 싶지 않고 나는 법에 나가서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한테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한테 뭐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난줄수 없어 이렇게 한다거나 다 띄워먹고 택도 안 되는 금액을 준다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딱 싸우고자 생각하니까 그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할수 있는 거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할 말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어글이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응답을 받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